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세월호, 헬로윈 참사 같은 게 터지기만 하면 정부 탓, 남 탓만 하는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PPT 좀 보여주세요. 이 발언,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럼 걷어들이시는 거죠? 일부는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제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걸 못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지금 선진국의 수준에 올라온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게 경제적인 그 수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 국민 모두가 그 어떤 그 이 뭐라 그럴까 자기의 그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깨닫고 함께 할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선진국은 사실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상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이제 선진국의 그 수준에 다다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아까도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자신의 잘못을 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 그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는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자신 탓을 좀 해라라는 말 같아요. 이런 참사에 대해서 맞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제 삶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삽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사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의 잘못을 좀 매일같이 반성하고 하면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번양 아니 그러니까 반성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뭐 훌륭한 삶 사셔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반성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닐까? 반성하고 살 게 많은가 보죠. 네, 저는 반성하고 많이 하고 삽니다. 네. 이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다른 질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이사장님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계속하시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반성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누구한테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성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네. 이사장님 세월호 할로윈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예, 네? 물론 그건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예,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이분들이... 벌어지면은 잘못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잘못을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표현이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 네. 탄 것을 희생자들이 반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면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사건이 아니 그런 모든 사건이 너무 정치화하고 그 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 말고 근데 옆에다 소리 못 듣고 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공감대가 없나 지금 그거를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공감 못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가 뭐예요 아 소시오패스지 그럼 타인의 죽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소시오패스지 뭐예요? 하여튼 저 질의 시간이 저 고민정 의원님 1분 32초 남으셨으니까 예예 예.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사장님이 많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어요. 느끼십니까? 희생자들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희생자들에 대해서 본인의 말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대못을 박았다는 걸 느끼시냐고요?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참 국감장이라는 곳에서 국가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자괴감이 느껴지네요. 이사장님한테 교육받은 제자들이 무척이나 많죠? 글쎄요. 한 30몇 년 했으니까 많이 있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저를 좋아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국감 질답 이후로 이사장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떤 피드백을 주실지 저도 잠옷 기대가 됩니다. 아까 그 조정은 의원님 질의에 역점 사업을 뭘로 두냐 했더니 한일 역사 왜곡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것이 그 역점 사업 몇 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 현황 동향 보고서 내셨죠? 네, 냈습니다. 현지 방문하고 쓴 겁니까? 아니요, 저희 연구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네네. 안 다녀왔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지금 다녀올 계획입니다. 11월에. 여기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8월에 다 다녀왔는데 이제 11월에 가시겠다고요? 이미 다 끝났는데?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사전 그 준비를 해왔고 이미 그 아이카와 그 박물관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했는데 그 모양입니까? 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보고서에 냈습니다. 이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동양에 분명히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하셔야죠. 잘못했죠? 네, 저희 빨리 추진을 하셨어야 예, 이사장으로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예산을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23, 24, 25 계속 줄어요.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 이사장 때에서부터 연결된 부분일 테지만 이사님께서 복구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그 역사 대응 연구의 그 연구 그 자체는 예산이 줄었지만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그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 집적에 대해서는 그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동해 독도 표기 관련 오류 시정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저희 근데 사실은 그 국제 표기 사업은 저희가 2018년 9월 이후에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국제 표기 명칭 대사가 18년 9월에 외교부로부터 소환돼서 그 다음에는 그 저희한테 명칭 대사가 그 이제 재단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동해 표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직원이 있는데요, 한 명? 난 이걸 늘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지금 원래는 그게 이제 그 국제 표기 명칭 대사라고 외교부에서 파견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2018년 9월에 외교부로 소환됐고 그 후로는 후임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력하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넘어갔으니까.